자,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봐봐봐. 1번. 그치? 그러니까 늘 이거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요런 문제 풀면서 적응을 하라고. 동사 뒤에 빈칸이 나와 있거나 동사 자리에 밑줄이 끄여져 있으면 당연히 뭐 생각해야 되노? 어형부터 먼저 또 올려야 된다. 됐자. 요것도 지금 보면 토크 다음에 밑줄이 끄여져 있잖아. 맞자. 됐나?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밑줄이 끄여져 있으니까 이 동사가 전치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됐나? 그걸 생각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맞자. 아주 단순한 형태잖아. 됐자. 토크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못 따라 나오지. 원, 어나더 저게 바로 따라 들어갈 수가 없지? 됐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전치사 위시나 어바웃이나 투나 이런 게 있어야지. 됐지? 누구와 말을 하다 이래 될때 맞지? Talk with one another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지. 됐지? 근데 보니까는 또 보기끼리 경합을 해보니까 뒤에 또 뭐가 있노? About이 있다 그죠? About의 목적어가 이거지. What we ought to do 맞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맞제 서로 서로와 맞제 뭐 했다 이야기를 나눴다 이 말이잖아. 됐나? 그건 토크 윗 토크 어바웃 맞제 전치사구 두 개가 연달아 따라 들어간 거. 말하다리 외 동사들 쓰임 다 알고 있지? 그죠? 그죠? 제대로 딱 구분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따라 나오는 게 마찬가지 문제잖아. 그죠? We talk about 이래 되겠죠. 뒤에 about 따라 나온 거 보면서. 됐나? 그죠? 하겠죠? 여러 시간 동안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됐나? 두 번째 따라 들어갈 거는 텔이 따라 들어가야 되겠네. 미가 간접 목적어. What had happened? 이게 뭐가 되노? 직접 목적어 맞자. 하겠나? 그러니까는 사형식 동사 텔이 들어가야지. 벌써 답은 나왔네. 됐자.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노? 스포큰이 들어가겠자. 맞자. What language is spoken? 요 태도 한번 보고. 됐자. 태가 수동이 되죠. 스피크는 시험에 다 나왔죠. 알겠나? Speak to가 있고 뭐가 있노? Speak of가 있고. 자동사로 쓰일 때에는 전치사가 to나 of가 따라 붙고 맞자. 타동사로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뭐밖에 안 오노? 언어밖에 안 오지. 됐자.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맞자. Speak to는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고. Speak of는 뭐뭐에 관해 언급하다고. 됐지? 어떤 언어를 말하다 그럴 때에는 타동사가 돼서 speak 다음에 바로 목적으로 뭐가 나와? 언어가 따라 나오지? 됐나? 요새는 수동으로 쓰였지? 언어가 목적어가 돼서 맞지? What language? 어떤 언어가 말하여지는가? Is spoken. 이런 식으로. 됐나? 그죠? 말하다리의 동사들 시험에 여러 번 따라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하겠나? EMS에 있는 것도 살다 붙여가 다시 또 이렇게 프린트로 정리해 줬다. 외워야 된다. 3번도 그냥 told죠. 미가 간접 목적어, 대비아가 뭐 직접 목적어. 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사형식이니까. 4번에 따라 나오는 거,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일어났는데, 보이죠? 하겠나? heard나 expect가 보이면 오형식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됐죠? explain이 보이면은 또 뭐고, 삼형식 동사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엔터가 보이면 전치사를 제껴야 될 것이고. 답은 몇 번이냐? 4번이죠. 저런 게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맞죠? heard는 오형식 지각동사가 돼서 의미상 주술 관계가 능동일 때뭐 쓰노? 현재 분사 쓸수 있죠?
됐나? 그죠? 나는 들었다. 나의 누이 동생이 노래하는 것을. 맞죠? expect는 5형식 일반 동사가 되니까 to 부정사가 왔고. 맞나? 나는 기대한다. 당신이 일찍 돌아오기를. 맞나? explain은 지난번 시험에도 따라 나왔던 거. 맞죠? 1차 시험에도 따라 나왔던 거. 4형식으로 혼동하기 쉬운 뭐? 3형식 동사. 맞죠? 하겠나? 우리에게 요래 될 때 to us가 들어가야 되죠. 저걸 간접 목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그죠? 우리에게 그죠? 규칙을 설명했다. enter는 뭐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맞죠? 바로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되는 거고 목적어가 따라 나와야지. 됐죠? 그죠? 이런 거 계속 문제 풀면서 적응해 놔야 된다고. 하겠나? 어이? 시험에 들어가고 저런 게 확인이 안 됐으면은 맞지? 생각이 안 나쁘면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됐냐? 딴 거 없다니까. 알겠지? 계속 외웠던 것들 확인하는 작업 말고는 없어요. 알겠나? 뻔한 건데. 알겠지? 어이? 됐나? 그걸 그냥 그날 그날 문제 풀 때마다 확인하라니까. 됐죠? 문제가 또 반복되면서 또 확인이 되는 거고. 맞죠? 그죠? 하겠나? 그죠? explain은 이렇게 돼야지, to me, 이렇게 들어가야지. the matter, 이게 목적어가 되고. 맞죠? attend는 enter하고 똑같죠? the meeting, 이래 돼야지. 맞죠?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모임에 참석하다, 이래 될 때, attend the meeting이죠? 기출에도 나온 거죠. 하겠나요? 이런 거 확인하는 거. 기본 문제로 그런 걸 다 확인하게 해놨잖아. 그죠? discuss도 about이 필요가 없죠? 맞죠? 그죠? discuss the matter죠. 됐죠? 하겠나요? 그죠? 8번에 arrive나 get은 도착하다 이래가지고 쟤들은 뭐로 쓰이는 거고 자동사라서 전치사가 필요한데 reach는 뭐? 타동사제 맞죠? 전치사가 필요가 없죠? 그냥 reached 서울이지 맞죠? 그죠? 9번에 또 나오잖아 계속해서 discussed about을 지워야지 됐죠? attend 전치사 써줄 필요 없죠? Then I attend the meeting이지. 됐죠? 반복시킨단 말이야. 요래가 왜 없으라고. Enter, attend, discuss. 다 시험에 나왔지. 하겠나? 11번에 따라 나오는 거 또 내놨잖아. Written expression 문제인데 동사 따라가 보니까 손 가잖아, 그냥. 맞죠? 하겠나? 하겠죠? Discuss the international problem.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바로 목적어가 따라 나와야 되죠? 그죠? 12번에 따라 나오는 거, Mary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겠나? Survive도 마찬가지죠? 됐죠? 뒤에 바로 뭐가 나오노? 목적어가 따라 나온다. 맞죠? 전치사가 필요가 없죠? 하겠나? 우리는 우리 모두는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았다. 이래 돼 가지고 survived from the war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맞죠? survived 뭐 the war. 됐죠? 에이? 전치사 from이 필요가 없지요.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resemble도 기출에 나왔죠? 그죠? 하겠나?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들 모두는 서로 닮았다. 맞죠? 뭐만 있으면 되노? resemble. 됐죠? 타동사단 말이야, 쟤도. 됐나? with 이런 거 필요 없죠? 그죠? from 이런 거 필요 없죠? 15번. 그죠?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됐죠? 아주 진지하게 토론했다. 뭐 쓰면 되노? 역시 discussing. 맞죠? discuss도 역시 타동사.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버킹엄 팰리스에 도착했다. 맞죠? 그들은 도착했다. 버킹엄 팰리스에 이래 될 때 get to가 돼야 되고
come to가 돼야 되고, alive at이 돼야 되고, 요는 뭐가 되노? reached. 됐나? 그죠? 도착하다 이럴 때 get to, arrive at 이런 거 쓰지. 됐나? come to 맞지? 에이? 전 지사가 다 필요한데 에이? reach는 타동사. 쉽잖아.